우리 한 10년 만인가? 어. 나 입대하면서 본 게 마지막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지? 넌 어떻게 그대로야?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. 오빠도 그런데 뭐 곱슬머리도 똑같다. 아니, 근데 너 어디 아파? 어? 어디가? 내 머리 안에 뭐가 있대. 뭐? 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싫어. 우리 그냥 옛날 얘기나 하자. 어? 내가 그때 오빠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 몰랐지? 그리고 그때 못 붙인 편지라고 이걸 주는데 아 그냥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냥 20년 만에 전해진 편지 불치병의 첫사랑 완전 멜로 영화 한 편 찍고 왔구만. 진짜 멜로 영화나 나올 법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. 어 그래 거기 다 와가. 어? 혜리야 오빠 아, 치료 포기한 거야? 아니 오빠 나 완치됐대. 뇌종양 완치됐대. 뭐? 뭐가 그래? 아, 다행이지 뭘 그 1% 안에 들었다니. 그래서 지금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? 야 나 이거 진짜 무슨 영화 찍는 거 같아. 혹시 집에서 전화오면 나 이거 상담 나간 거다. 어? 뭐야 영화는 영화인데 멜로가 아니라 코미디네. 오빠 많이 먹어요. 뭐해? 우리 집사람이야 집사람. 정말 독하게 생겼네. 근데 식도 왜 옆에 앉아? 아. 입구까지 다 왔어.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튀는 거야. 하나 둘 셋. 어, 이거 봐요. 오빠 됐어 이제. 아, 신명 감사님. 아까 우리 도망칠 때 주인 표정 봤어? 되게 웃겼는데. 봤어. 완전 로맨틱 코미디네. 좋은 대사네. 들어가.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오빠? 아니 됐어. 다음에. 한 잔만 하고 가라. 응? 한 잔만. 심심하면 음악이라도 들어. 오빠 음악 좋아하잖아. 그럴까? 좋은데 왜? 아. 야, 너 뭐? 아니 뭐? 오빠 커피만 마시고 가려고 그랬어? 야, 왜 이래? 난 가정 있는 사람이며. 그 독하게 생긴 여자? 그 여자가 나보다 좋아 오빠? 나 가야겠다. 나 이만. 잠깐만. 오빠 잠깐만 있다가. 응? 야, 나 화장실 좀. 야, 쟤 왜 저러니 진짜? 어? 완전 깨. 멜로로 만나서 로맨틱 코미디 찍고 이제 에로 영화냐? 자식이 참 심각한데. 야, 쟤 어떡하지 진짜? 오빠 뭐해? 야, 일단 그럼. 그래서 에로 영화 다음엔 호러 한 편 찍고? 호러. 그래 호러야 호러. 내가 뭘 못하다. 오빠 아직 안 나왔어? 아!
다 봤어? 들켰네. 너 이게 뭐야? 내가 말했잖아. 오빠 짝사랑했었다고. 뭐? 너 왜 이래? 오빠 머리카락 좀 줘. 뭐? 기념으로 몇 가닥만 갖고 있을게. 응? 오지 마! 오지 마! 그거 안 열려, 오빠. 이리 와봐. 내가 오늘 같은 날을 20년을 기다렸네. 깜깜 오지 마! 오지 마! 완전 사이코네. 어쩐지 하루 만에 뇌종양이 완치됐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. 근데 얼굴은 왜 그 모양이 된 거야? 왜는 액션까지 찍었으니까 그렇지. 어떻게 그래도 이상해. 핸드폰은 로밍 해갖고 하면 외국 가서 통화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싱가포르 간 거 같은데? 싱가포르 갔죠? 그쵸? 간 거죠? 야, 좀 전에 전화해보니까 뭐 도서관에서 학원으로 바로 간다고 그러던데. 정말?